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보내고 계시겠지요? 오늘은 어제 시청자분께서 글락 19하고 글락 43X를 좀 비교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총기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신품요. 제가 소개하지 않았던 그런 총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오늘 몇 가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비슷한 것들로요. 예전에 다 소개를 하나씩은 다 했어요. 이래 한꺼번에 또 이래 또 다른 걸로 비교해 보기는 처음인데, 자, 요거는 글락 43다잘 알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 43X하고 크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요 길이하고 요거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은데 요 탄창이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글락 43 이제 전장이 어떻게 하면 6.5인치고요, 15.9cm. 그다음에 탄창은 총열의 길이는 4인치, 8.6cm. 이것도 똑같아요. 대신에 무게는 요게 얼마냐면 16.56온스고요. 얘는 지금 17온스예요. 요거는 6발이 장전되고요.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10발 장전돼요. 그러니까 손이 작은 사람은 43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렇게 43를 하면 좋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여자들이 요 43를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는 또 손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43X 요거 이제 다 풀그립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얘는 그냥 새끼손가락이 조금 살짝 걸려요. 여기가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43X가 많이 좀 인기가 더 있어요, 얘보다. 그 다음에 19은 뭐다잘 아시잖아요, 그죠? 19은 다잘 알다시피 요거는 전장이 6.85인치, 17.5cm. 근데 요거 비교하자면요, 요렇게 조금 크기는 조금 차이가 나요. 얘가 조금 더 적어요. 그리고 얘가 좀, 요는 싱글 스택이고, 얘는 더블 스택이기 때문에 조금 두께가 또좀 차이가 나요. 요렇게. 요렇게 두께가 차이 나고요. 요거는 총열이 4인치고, 10.2cm고, 무게는 21.92온스예요. 그러니까 681.7g 되고요. 그 다음에 탄창에는 요즘 원래는 15발이 장전되는데, 지금 워싱턴주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10발밖에 안 돼요. 요는 싱글 스택이고요. 오케이. 얘는 10발밖에 장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작은 사람은 요 글락 43X가 나을지도 몰라요. 특히 이제 워싱턴주. 타주에서는 여기 15발 장전될 수 있고, 또더큰 매거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10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른 뭐, 익스텐션 해도 뭐몇발 들어가는 게, 장탄수를 늘리려면은, 19 나은 것 같아요. 얘보다. 왜냐면 똑같은, 크기는 비슷하지만은, 장탄수가, 얘가 조금 한 1인치 정도 짧네요. 43X가. 요런 식인 것 같아요. 요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워싱턴주에서는 글락 19보다는 글락 48 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크기거든요. 지금 글락 19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크기도 똑같고 단지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립감이 훨씬 더 좋아요. 손이 작은 분들은 글락 48, 그러니까 글락 19보다, 특히 이제 워싱턴주 10발밖에 안 되니까, 얘도 10발, 얘도 10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립감이 좋은 걸로. 요게 48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락 19보다. 똑같은 총인데, 단지 요거 차이, 두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립감은 48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 글락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은 총이라 그런데 저는 이제 손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는 글락 19X거든요. 똑같은 총이에요. 이렇게 슬라이드는 똑같은데 단지 탄창이 길어요. 이렇게 요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17 바디에 19 슬라이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7발 또 19발짜리 장전되거든요. 얘는 15발이고. 그래서 저 하는 수 없이 요거 지금 지난 6월 달에 하나 샀어요. 글락, 그러니까 새 글로 글락 새것, 신품은 처음으로 이거 샀어요, 글락을.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여드린 게 글락 19X, 글락 19 똑같고 요 크기는 다 똑같아요. 얘가 조금 더 탄창만 길 뿐이고요. 그리고 글락 4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무게가 18.8온스 588g 이거든요 얘보다 그러니까 한 100g 정도 가벼워요. 얘는 681g 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워싱턴주에 이제 탄창 10발이 되면 요게 나을 수 있어요. 10발 이상 되는 지역은 이게 낫고 그립감이 조금 별로지만 아마 휴대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오늘 43하고 43X 그리고 글락 48, 글락 19, 글락 19X 이렇게 다섯 종류를 대충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면은 저는 이제 그 사격 실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탄창이 많이 장전되는 여기 17발 장전되는 요게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게 10발이고 요는 6발이거든요. 40대는 6발, 요거 세 가지는 10발, 요거는 17발.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요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글락 19하고 글락 글락 43X하고 대충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워낙 또 응성하다 보니까 비교하는 것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